있어? 휘핑크림을 사고 싶었는데 로트프레쉬 없더라고. 그래서 뭔가 그 대용으로 쓸만한 거 샀고 김치 다 먹어서 묵은 할인해가지고 엄청 싸게 산 마늘 가버렸지. 눈 봤어. 봤잖아. 못 봤어. 통 닭다리, 전보 닭다리 사봤어요. 이거 진짜 맨날 볼 때마다 궁금했거든? 엄청 큰 거야. 엄청 크긴 하다. 먹어보고 싶었어. 언박싱 끝! 네. 고맙습니다. 진짜 크다. 이야, 마음에 드는데? 닭의 양념을 조금 해줍니다. 이 양념 소스는 그냥 제가 만든 거여가지고 엄청 맛있다! 라고 하기에는 입맛이 다 주관적인 거니까. 너무 잘 구워졌어. 그치? 야, 뭔데, 자기야. 와우. 너무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히, 너무 맛있겠다. 그치? 이야. 대박이다. 마늘 후레이크. 마늘 후레이크까지 만들다니. 시간이 남았어. 이야. 됐다. 예쁘다. 대박. 이것은 버터치킨 커리입니다. 아주 치킨이 큼지막하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오늘 저 안에서 먹을까? 네, 좋아요. 옮길까요? 네. 이건 내가 들고 갈게. 짜자잔. 치킨집을 왜 가냐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좀 맛있다. 맛있다. 오. 대박. 대박이죠. 어, 자기야, 더 먹어야겠다. 더 떠올게. 살이 그 위에 더 있어. 자기는 오늘 일정이 있어? 뭐 할 거야? 나 오늘 안방 꾸밀 거야. 안방? 아주 돌아오면 멋진 안방이 잘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힘들지 않겠어, 혼자? 아니, 괜찮아. 요즘 시세가 좋아서. 요즘 혼자서 충분히 하겠더라. 그래도 뭐 필요하면 말해. 거기다. 왜? 네. 색 너무 예쁘고. 우와, 길이 완전 딱 맞아, 자기야. 그래? 걱정했는데. 김 선생님이 애써주신 덕분에 짜라란 커튼이 이렇게나 예쁘게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안방을 꾸며볼 건데 여기 이불이랑 토퍼 전부 다 바꿀 거예요. 그리고 내돈내산으로 구매한 이 녀석들 이것도 까서 모두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으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안방 인테리어를 하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바로 이 매트리스 토퍼예요. 김 선생님이 수험생이다 보니까 집에 진짜 늦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하루 종일 공부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안방만큼이라도 그분이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도 조금 따뜻하게, 뭐 소재도 좀 눈이 편안할 수 있는 원목 위주로 구상을 해봤는데 결국 침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매트리스. 토퍼가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바꿀 때가 돼가지고 기존에 쓰던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구매하려고 했던 제품을 지누스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예!
지누스는 신혼부부시거나 매트리스를 찾아본 분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정말 유명한 브랜드죠. 저 멀리 미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20개 법인으로 구성된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의 글로벌 브랜드예요.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경영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떻게 활약하는지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우리나라 그 매트리스 브랜드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기사를 엄청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누스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를 알게 되었답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지누스에서 상용화한 이 매트리스 이너박스 기술 때문이에요. 이렇게 성인 한 명이 너끈히 들 수 있는 크기로 매트리스를 압축하고 뜯기만 하면 저절로 짜잔 하고 설치가 되는 거죠. 이전에는 매트리스를 택배로 받는다는 건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존 매트리스의 산업을 바꾸는 굉장히 큰 혁신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편안함, 우수한 제품력까지 더해졌으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저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일단 얼른 뜯어볼게요. 이게 너무 궁금해서 빨리 먹읍시다. 여기다가 커버를 딱 붙이자. 여기 붙여서 이렇게 말려져 있구나. 진짜 빠르고 간편하더라고요. 뭐 설치 기사님이랑 조율하거나 이럴 것도 없고 엄청 쉬웠어. 오, 통통해졌어. 금세 통통해졌어요. 미쳤어. 오, 이게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될까. 옆으로 봐서도 살짝 보이는데 되게 볼록볼록해요, 입체감 있게. 그래서 사람이 딱 누웠을 때 뭔가 싹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지금까지 써본 토퍼들은 아무래도 매트리스에 비해선 두께가 얇다 보니까 사람이 앉거나 누우면 이렇게 약간 딱 바닥이랑 살짝 붙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무슨 이불을 한 몇십 개 깔아놓고 눕는 기분이에요.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토퍼 여러 개 누워보고 샀었거든요. 오, 야. 그리고 저희 부부는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 단계라 집이 넓지가 않아서 이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벙커형 침대를 쓰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프레임이 높아서 일반적인 매트리스를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누스의 포레스트워크 메모리폼 토퍼를 걸은 거지만 나중에 제가 매트리스를 사게 되면 지누스를 1번 선택지로 둘 것 같아요. 왜냐면 매트리스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매트리스부터 프레임, 토퍼, 필로우까지 종류가 엄청 다양하고 디자인도 진짜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가성비 있고 대중적인 브랜드로 자리를 잡은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 내가 이거 보다 깜짝 놀랐네. 심지어 축적된 리뷰만 해도 260만 개. 아니 26만 개도 아니고 260만 개? 이렇게 리뷰가 많다 보니까 지누스 측에서 아예 리뷰 전단팀을 따로 구성했대요. 여기서 소비자가 지적한 단점이나 보완해야 할 것들을 즉각 반영해서 제품을 꾸준히 업그레이드 해온 게 성공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제가 본 이 포레스트워크 토퍼는 지누스 토퍼 중에서 가장 프리미엄 라인의 토퍼예요. 신혼부부들이 많이 선택하는 포레스트워크 매트리스의 토퍼 버전이고 이렇게 스트랩이 동봉되어 있어서 보관이나 이동이 쉬운 것도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정말 너무너무 만족하고요. 안 그래도 김 선생님 취침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무슨 토퍼를 사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찾아보다가 이제는 지칠 지경이었는데 속이 다 시원합니다. 자, 일단 매트리스를 바꿨으니까 여기를 이제 꾸며야 되는데 이거 박스를 뜯으면 먼지 날 텐데. 이거는 마켓비에서 구매한 비나트 원목 책장인데 설명서가 한 장인 걸 보니 조립이 간단한가 봐요. 그러니까 서랍을 넣으면 매치하는 거지. 이건 제가 여거랑 매치하려고 같이 사놓은 의자였는데 색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가성비 있게 잘 산 것 같아요. 이거는 키노 무드 등인데 무선이라서 구매했어요. 제가 뭐 선 튀어나온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대체 언제 어디서 샀던 건지 받은 건지 기억도 안 나는 캔들이 있어서 요거를 활용해보려고 캔들 대를 샀어요. 귀엽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제 사진입니다. 친구들이랑 바다갈 때 김 선생님 드리려고 조개 껍데기 줍는 모습이거든요. 그때 더 이쁜 거 찍으라고 제가 방금 뭐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쓰게 될 줄이야. 우와! 생각보다 크네? 이거는 비비홈에서 구매한 메이블 차렵 이불이에요. 요렇게 한쪽은 옐로우, 한쪽은 스트라이프 무늬. 이쪽을 덮다가 조금 지겨워지면 휘리릭 하고 바꿀 수 있어서 그... 저녁에는 아직 추워서 사계절용 이불 덮어야 되는데 잘 산 것 같아요. 완전 마음에 들잖아? 이거는 밀리무드에서 구매한 루체르 암마커튼인데 암마커튼 찾으시는 분들 저 이거 강추드려요. 이게 색도 은은하게 예쁘면서 일단 암막률이 진짜 괜찮습니다. 좀 밝은 색 커튼이라서 뭔가 암만 해도 비칠 줄 알았는데 노노노노 완전 괜찮아요. 이렇게 딱 설치했을 때도 뭔가 멀리서 봤었을 때 암막커튼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지 않나요? 약간 의심템이었는데 만족. 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건 제 스타일인 인테리어 그대로 나왔어요. 깔끔하면서도 과하지 않고 적당한 무드가 있네요. 이제 마지막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제가 집 인테리어를 할 때 거실 쪽에 달력이랑 시계 같은 거는 전부 다 치워버렸어요. 김 선생님이 이제 쉬러 들어오셨을 때 뭔가 그런 숫자들이 보이면 어쨌든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작은 걸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왔을 때만이라도 확 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계랑 달력 이런 거를 전부 치워버렸다 보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거실은 아니더라도 이쪽에 하나 두고 싶어서 샀습니다. 어래? 꺾여져서 왔다. 이거는 굉장히 불량같지만 저는 그냥 이대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쓰겠습니다. 이건 위크엔드에서 구매한 무선 벽시계인데 어떤 것도 튀어나오지 않은 깔끔한 디자인이 완전 제 취향이라 사봤어요. 전체 세팅 완료. 우리 김 선생님 오시기 전까지 잠깐 쉬어야겠어. 오시다 오시다 오시다. 엄마 다녀왔어요. 왔어요. 준비가 되셨는지. 뭔데? 내가 다 완료를 해놨지. 아 저기요 고생했겠다. 잠깐만. 제가 아주 칼을 먹은 힘으로 후딱 했습니다. 눈 가려주시나요? 아 이거 완전 그건데? 그 있잖아 따라다다따 따라다라다나 왜 또 안 떠올리지나? 아 그래? 자기가 눈 감으라는 줄 알았어. 떴다 아! 저기요 아 대박. 아, 너무 예쁜데? 되게 예쁜데? 그 감성스러운 느낌. 자기의 감성? 그리고 드디어 바꿨어. 이불? 아니 이거 아 토퍼! 와 자기 그렇게 바꾸려 하더니
드디어 꿈을 이뤘네. 진짜 엄청나게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그 고민을 되게 오래 하는 케이스라 못 바꾸고 있다가. 그치. 매번 말만 하고, 말만 한 지가 몇 달째야. 앉아봐도 돼. 어때? 사실 지난번 거보다 좀 더 뽀송뽀송하고. 뽀송? 뽀송뽀송. 뽀송뽀송. 뽀송뽀송하고. 그 다음에 허리가 좀 탄탄해서 괜찮은데? 안 그래도 허리 많이 이제 많이 맨날 좀 항상 걱정되잖아 나는. 드디어 바꿔가지고 솔직히 속 시원한 게 크다. 오, 오늘 밤이 기대가 되는군요. 그러게요. 저기 얘는 뭐야? 요거는 자기 가끔 천재지변 같은 게 일어나면 우리 집에서 공부해야 될 때 있잖아. 아, 비 겁나 오네. 비 겁나 오고 태풍 오고 이럴 때 저희 선생님은 요거 타시니까 다른 거 못 타고 가니까 못 타고 가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쓰라고 이 책상을 놔둔 거였는데 한번 앉아보시지요. 좀 감성 있는데? 그지? 진짜 여기 박스 한가득 했는데 이거 혼자 열심히 버렸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약간 답답해 보일 줄 알았거든? 근데 생각보다 안 답답한데. 뭐 아늑해서 더 기분 좋아. 카페에서 앉아있는 거 같아. 카페 1인석. 아, 맞네. 뭐라고 해야 되지? 복합 문화공간처럼 여기서 공부하고 자고 화장하고. 아, 은근히 뻐셔요. 고생했어요. 아유, 저녁 먹자요. 오늘 저녁은 굉장히 간단한 걸로 준비했어요. 아우, 뭐든 좋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거. 근데요, 주먹밥? 아니, 엄청 간단한 거 할 거야. 계란볶음밥. 날도 덥고 네, 안방 꾸밀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불안 쓰는 요리를 준비했지. 뭔데? 짜라란. 와, 너무 좋다 자기야. 연어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동원 생연어인데 동원 거는 처음 먹어봐.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단 괜찮은데요? 뭐가? 연어. 결이나 이런 걸 보면 완전 A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오, 저기 신기한데? 수산시장 그거 같아. 어머, 어머. 연어를 썰고, 요거는 샐러드요. 구매용 양파는 찬물에 담궈둡니다. 매운기를 살짝 빼야 돼. 간장. 올리고당. 아이고. 이렇게 소스 넣고 양파 졸여주면 거의 그냥 끝났어요. 사케동은 진짜 밖에서 사먹기 아까운 거야. 그래? 만들기 쉬워서? 만들기 쉬운데 밖에서 사먹으면 연어는 되게 지콤만큼 나오잖아. 아, 맞아. 나도 그래서 지난번에 사케동 땡겨서 먹으려다가 안 먹은 거야. 아, 진짜로? 한번 먹었던 곳이 되게 연어가 되게 작더라고. 물가는 계속 얼고 연어는 계속 작아지고. 그니까. 양파 소스. 자, 자. 그리고 연어를 이렇게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와, 당장 먹고 싶은데? 와, 뭐야, 비주얼 뭐야? 저게 너무 양 많은 거 아니야? 에이,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사 먹는 거랑 달라야 될 거 아닌겨? 엄청난데? 이거 만든다고 내가 사치를 부렸어. 무순이라는 사치. 이 무순이 항상 남아요. 이걸 또 어떻게 해치워야 되나 또. 아, 식당 표절 때 머리 싸매야 돼. 와사비까지. 짜라란. 제가 만든 사케동입니다. 밖에서 요 정도 양으로 먹으려면 이거 얼마나 해야 되지? 너무 많아. 두 그릇 이거 솔직히 한 3인분은 되거든? 아, 진짜 못 싸먹어. 좋습니다. 더 아래에요. 더 너무 아래. 야, 먹을 때보다 맛있다. 사먹는 거야, 나. 진짜로? 응, 학교 근처에 사먹는 거로 나왔다. 그 학교 근처 식당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아니야, 자기가 잘하는 거지. 너무 맛있는데? 짠! 짠. 안방을 딱 해치워가지고 진짜 너무 불안하다, 자기야. 진짜 불안했어, 자기야. 우리 이제 인테리어 다 끝났어. 계속
택배를 안방에다 쌓아놨었잖아. 너무 찝찝한 거야. 그 택배 상자가 깨끗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아, 빨리 치우고 싶었는데 또 안 찝자니 아쉽고 그런 거 있잖아. 해야지. 그래서 아, 이것이 유튜버의 숙명인가? 찾았단 말이지. 다 끝나서 속 시원해.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룸투어만 남았다. 룸투어구나? 나도 이거 안 찍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몇 개 공부하긴 했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한 번씩 보여주는 것 같아. 아, 전체적으로 다 돌면서 한 번 쭉 보여주는 것 같은데 나도 이걸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어. 하고? 맞아, 세세하게 못 보여드린 것도 있잖아. 아, 내가 서재나 부엌에 나만의 뭔가 좀 특이한 걸 하나씩 해놨잖아. 그거는 못 보여드렸거든? 집에서 살면서 조금씩 한 거여서 그걸 보여드리기는 괜찮을 것 같다. 정리 다 했다. 언제쯤 찍으려나? 오? 되게 입 큰데? 그거 한 번에 못하네. 여기? 잘 나온 듯?